솔직히 이 브랜드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살 때 1순위를 아우터로 생각할 만큼 최대한 다양한 아우터들을 경험해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 이유는 뭐 이너, 팬츠, 액세서리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 아우터 하나만 잘 입어도 전체적인 룩의 퀄리티나 무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아우터들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만원대의 봄 자켓을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각기 다양한 디자인들과 더불어 유행을 잘 타지 않는 디자인들로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봄 자켓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맨인정글 VDR 셔터 3가지 브랜드인데요.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맨인정글이라는 브랜드인데, 맨인정글이라는 브랜드는 캐주얼과 포멀의 중간 정도의 밸런스에 위치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리오 정글 퍼티그 자켓 제품인데요. 정글 퍼티그 자켓은 쉽게 말해서 미군들의 정글용 전투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딱 보시면은 단추도 돌출된 점이 없고 위에 견장도 달려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정글 퍼티그 자켓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견장도 없어지고 단추도 감춰진 3세대 정글 퍼티그 자켓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디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글 퍼티그 자켓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인 4개의 입체 포켓이 있고요,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 있고 작은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소매 부분에 버튼을 달아서 소매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핏은 전체적으로 여유로우면서 좀 투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장도 적당한 저스트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맨인정글이라는 브랜드가 캐주얼과 포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패턴을 그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정글 퍼티그 자켓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느낌으로 코디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셔츠에, 타이에, 치노 팬츠에 이런 정글 퍼티그 자켓 하나만 걸쳐도 좀 센스 있는 믹스 앤 매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티셔츠 한 장에, 비니에, 뭐 퍼티그 팬츠에, 뭐 데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코디를 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f I take it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VDR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프론 제너럴 윈드브레이커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쉽게 말해서 테프론 코팅을 입힌 장교 발암막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테프론 코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보호막이 생겼다, 그래서 좀 외부 오염에 덜하고 발수 기능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좀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졌어요. 디자인을 딱 보시면 가슴 양쪽에 두 개의 입체 포켓과 허리 부분에 두 개의 큰 입체 포켓이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가슴 부분에 보면 에어팟 포켓이 하나 있고, 포켓 덮개는 두 개로 구성된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포켓 덮개가 두 개이다 보니 살짝은 불편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디자이너님이 디자인적인 색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덮개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쪽을 살펴보면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허리 안쪽에 스트링이 있고 후드 부분도 살펴보면 스트링이 있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트링을 좀 조여줄 경우에는 이 제품의 살짝 투박한 느낌을 조금은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핏은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한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코디를 한다면 스트링을 조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잡히게 한 뒤에 퍼티그 팬츠 하나만 딱 입어도 캐주얼한 코디가 쉽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f I take it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이 셔터라는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이 브랜드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리오셀 더블 자켓 제품인데요. 더블 브레스티드 디자인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라펠의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노치드 라펠이라고 말하기에는 각도가 좁고 피크드 라펠이라고 말하기에는 칼라와 라펠이 붙어있지 않고 라펠이 솟아있지도 않아서 노치드와 피크드의 중간 정도의 살짝 세미피크드 라펠 정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펠의 밑부분으로 갈수록 곡선을 그리는 점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라펠의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디자이너님이 나름대로 베리에이션을 주려고 한 노력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라펠을 보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도 곡선이 있는 라바르카 포켓을 볼 수 있고요. 양쪽 포켓도 제티드 포켓으로 디자인해서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원단은 리오셀 코트논방이라서 터치감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좀 흐르는 느낌의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소매 부분에는 두 개의 리얼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에도 센터벤트가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감은 큐프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단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핏은 허리라인을 딱 잡아준다기보다는 좀 여유롭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기장도 살짝 좀 길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곡선적인 면들을 보이는 점과 살짝 광택감이 있는 점, 그리고 라펠의 형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살짝 드레시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입으면은 괜찮은 자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